네, 오늘 뉴스 키워드 바로 거래 정지입니다. 아마 새해부터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 관리 직원이죠. 이모 씨가 1,88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이슈입니다. 이 횡령 규모가 자기 자본의 약 91.8%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져 있죠. 이 자금으로요, 또 동진세미켐 주식을 사들였다 되팔았다는 의혹도 있어서 거래소도 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이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한 횡령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한 상황입니다.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정지 중인데 관련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국내 1위의 임플란트 업체입니다. 이런 이슈가 터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새해 꼭두 새벽부터요. 지금 회사의 상장 폐지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겠죠. 지금 자본금이 2천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80억 정도면 거의 뭐 이거를 만약 회수를 못한다라면 회사는 부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회사는 먼저 선 주문을 받고 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계약금이라든지 일정 금액 금액을 받고 제품을 공급을 하는데 만약 제품 공급을 못 하게 된다라면 돈이 없어서 제품을 못 만들게 된다면 예.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데 이게 다른 뭐라 그럴까요? 횡령하고 좀 다르다. 형식이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직원이 지금 잠적을 했지만 예. 주식 투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진 세미캠이라는 주식을 10월 달쯤에 매수를 했고 10월 말인가요? 그때쯤 매수를 했고 12월 초에 매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뭐 그 자금 인출해거나 이런 부분도 없어서 뭐 자금 동결을 좀 해놨고 그러면 저는 뭐 대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 다만 뭐라 그럴까요? 그 지금 영업 환경 자체는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도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없겠지만 그 한 7%인가 8% 정도 손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딱 그분이 매도하고 나서 동진세미캠 몇 퍼센트는 그래도 남겨놨다고 하던데요. 네, 1% 그러니까 정도인가요? 그 동진세미캠이 그분이 어떻게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예. 잘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크게 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7%, 8% 손실을 봤기 때문에 자금 회수가 1,800억에서 거의 1,900 잡고 7, 8%면은 거의 한 150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장 이걸 이 직원한테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당장 받을 수 있는 그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손실, 일회성 비용 손실을 처리할 것이고 그러면 작년 영업이익의 한 10% 정도가 아마 이게 날아가는 금액일 거예요. 작년에 지금 그 오스템 임플란트 영업이익을 한 그 예상을 한다라면 예. 그 10% 이상이 좀 손실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실적 축소에 대한 실망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찌됐든 이제 회사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단기적인 중저 주식이 충격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좀 거래 정지가 내일이나 뭐 전 빠르면 뭐 내일 혹은 내일 모레면 풀릴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예. 지금 계좌 동결을 해놨다고 했으니까 계좌 동결이 된 게 확인이 된다라면 그 금액은 다시 회수가 될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할지언정 그러면 뭐 거래 정지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이제 그 경쟁 업체들이 이제 반사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이거는 반사익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위 업체인 덴티움에게 영향력은 크진 않다고 그쵸? 보시는 건가요? 뭐 덴티움이든 그 디오든 예. 혹은 레이든 뭐 관련 업체들 반사익은 거의 없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표가 뭐 자금을 횡령해서 잠적을 했다든가 혹은 뭐 도박을 했다든가 어떤 투자가 잘못돼가지고 돈이 완전히 뭐 붕괴된 뭐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한 180억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영업이익은 한 1,300억 정도, 1,200억, 1,300억 정도 예상하는데 거기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 축소가 되는 금액이지만 그거 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업망, 어떤 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덴티움, 뭐 디오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덴티움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은봉, 그러니까 아침에 상승했다가 상승폭이 상당 부분 좀 축소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영향을 제한적이지만 다만 임플란트 시장 자체, 이 미용 관련된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12월 달까지, 12월은 이제 아직
이제 막 끝나서 예. 결과가 안 나왔지만 11월 때까지 보신다면 임플란트 관련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신흥국 시장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었고 또 유럽이라든지 북미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다시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때 이 덴탈 치료 이런 부분들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전체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올해도 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오스테 임플란트의 문제로 인해서 반사이익은 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오스테 임플란트 일단 단기 충격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예. 거래 재개가 됐을 때 한 그래도 오히려 이번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급락이 없으니까 1차 급락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급락이 없다라면 저는 뭐 12만 원 초중반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는 가격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